하드로님 원작 안개 일부 뭔가에 부딪혔다. 아니, 내가 뭔가를 들이받았다. 운전대에 얼굴을 묻은 자세를 유지한 채 나는 길게 몇 번의 심호흡을 했다. 내 술 냄새를 내가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과음을 했다. 이마에 따끈따끈한 액체가 흘러내린다. 아마도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에어백이 터졌음에도 벨트를 매지 않아 창에 머리를 받은 모양이었다. 조수석을 돌아보니 오늘 나이트클럽에서 꾀었던 여자애가 없었다. 이발년, 날 두고 도망쳐? 나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나왔다. 주변에 안개가 옅게 끼어 있음을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차의 보닛 부분에서 불이 난 것처럼 증기가 올라오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가로등을 끼고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이다. 어른거리는 와중에서 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3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 있을 힘도 없었다. 나는 가드레일을 등지고 자리에 앉아 몸을 쉬었다. 음주로 경찰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쉬고 싶었다. 사고 후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개슴츠레 뜬 눈으로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였다. 멀리서 경광등을 반짝이며 달려오는 차량이 보였다. 짭새 새끼들, 졸라게 빨리 도오래.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들이 나를 데려가기만을 바랬다. 내 옆에 차량이 멈춰서고 차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괜찮아요? 나의 불규칙한 숨소리와 냄새를 느꼈는지 그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 술 마셨구먼. 나의 대답이 없자 그는 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뭔가를 내밀었다. 아저씨, 내 명함이니까 아침에 차 찾아가쇼. 뭐야? 나는 그의 뜬금없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형광등을 밝힌 그 정체는 견인차였다. 경찰이 아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쪼그려 앉아 나를 보며 씩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이마 찢어졌네. 병원에 빨리 가보시오. 아, 그리고 곧 경찰 올 텐데 빨리 이 명함 챙기고. 그는 내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명함을 끼워 넣더니 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가 견인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견인차가 멀어지는 소리로서 그가 이곳을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푸, 시벌놈들. 돈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아이씨. 나는 몸이 휘청거리는 상태에서도 정신은 제대로 박혀 있었는지 그 남자의 무성의함에 넋두리를 했다. 늦은 가을이라 그런지 반코트를 입고 있음에도 무지 쌀쌀했다. 나는 반코트를 꽉 움켜쥐고 품속으로 덤비러 넣으며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런데 어디선가 낯선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아저씨, 추워요. 나도 추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아저씨, 좋아요. 갑자기 확 짜증이 밀려왔다. 고개를 치켜들고 그 여자를 향해 소리쳤다. 아이 씨발, 나도 춥다니까! 엷은 안개 속에서 가드레일을 따라 10여 미터 앞에 웬 낯선 여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 여자의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모습은 나를 더욱 소름끼치는 전율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원피스를 입은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청백색의 피부에 소름끼칠 정도로 검은 눈과 긴 생머리, 짙은 눈썹. 두 팔로 몸을 감싼 채 그 여자가 나를 향해 두 발을 질질 끌듯이 걸어오고 있었다. 아저씨, 좋아요. 아, 씨발, 당신 뭐야? 나는 순식간에 체내의 알코올이 모두 분해된 것처럼 정신이 확 깼다. 아저씨, 여기 너무 추워요. 점점 더 다가올 때마다 선명해지는 그녀의 모습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피부가 심하게 뜯겨 있었고 피부 밖으로 노출된 뼈가 여기저기 보였다. 특히 왼쪽 뺨은 피부가 거의 다 벗겨져 속에 어금니까지 보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등골이 송두리 채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나는 등 뒤에 가드레일을 지지대로 삼아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뭐야 씨발! 가까이 오지 마! 나의 요구에도 그녀는 두 발을 질질 끌며 천천히 내 앞 2미터까지 다가왔다. 무안을 느끼는지 그녀의 이가 부딪히는 소리는 터진 왼쪽 뺨 사이로 새어나왔다. 아, 씨발! 오지 마! 나는 내 몸을 제대로 주체할 수 없는 와중에서도 춤을 추듯 그녀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바로 그때 이봐요 아저씨! 낯선 남자의 부름에 나는 고개를 휙 돌렸다. 택시였다. 택시기사가 창을 열고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대답도 없이 미친 듯이 택시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나는 타자마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에게 부탁했다. 아저씨, 아무 병원이나 가요. 빨리요! 알았소이다. 택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터기를 누르고 잽싸게 출발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뒷창을 통해 그녀를 확인했다. 멀어지는 시야 속에 우두커니 나를 지켜보는 그녀가 보였다. 아씨, 씨발! 나는 재빨리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아, 뭘 그렇게 놀라슈? 50대로 보이는 택시기사는 나의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이 기이한 듯 물었다. 아저씨, 그 여자 봤어요? 무섭게 생긴 여자. 무슨 여자요? 아, 방금 내 앞에 있던 여자 말이에요. 아, 냄새. 오늘 과음하셨구만. 이마도 다치시고. 기사는 내 말에 대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룸미러를 통해 내 상태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저씨! 그 여자 봤냐고요? 못 봤는데요. 택시기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의 유난스러운 행동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나는 몸을 일으켜 앞좌석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다시 소리쳤다. 바로 내 앞에 있었는데 왜 못 봐요? 에이, 깜짝이야. 못 봤다니까요. 이 양반 많이 취하셨네. 시트에 비묻히지 말고 앉아있어요. 그 참 젊은 양반이 이 새벽에 뭔 짓이래. 택시기사의 꾸실함에 나는 앞좌석 사이에 들이밀었던 머리를 뒷좌석에 던지듯이 눕혔다. 나는 길게 몇 번의 심호흡을 한 후 조금 전의 기억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봐, 젊은 양반, 일어나.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나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기사의 푸름에 나는 천근만근 같은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개슴츠레 뜬 두 눈에 응급실과 병원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병원은 사고 지점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뭐야? 누가 여기까지 데려오래? 순간 미터기에 찍힌 27,000이란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씨발 사기꾼 같으니라고. 나는 얼른 택시 밖으로 기어나왔다. 따뜻한 곳에 있었기 때문인지 다시 견딜 수 없는 쉬기가 몰려왔다. 나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렸다. 운전석에서 내린 택시기사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건넸다. 아무 병원이나 가자며.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나는 비틀거리며 그의 멱살을 잡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 씨발 누굴 등쳐먹으려고. 기사는 내 두 손을 움켜쥔 채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엠마, 내 택시 안에 네 피 묻힌 값은 내놔야지. 씨발놈. 그 순간 택시기사는 들 것을 밀고 병원 직원이 나오는 것을 보자 나를 밀치고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엠마, 이따가 정신 차리면 내 돈 받으러 올 테니까 출연료 잘 받고 있어. 열린 창문 틈으로 이렇게 한마디 내뱉더니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 내게 다가온 직원이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물었다. 싸워서 다친 겁니까? 직원의 친절한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말은 여전히 거칠었다. 몰라 이발 새끼들아!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은 나를 제압하고 들것 위에 눕혔다. 나는 누워서 실려가는 와중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그 기사 씨발놈, 내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 응급실 내로 들어서자 그제야 나는 내 두 손과 두 발이 골절 환자의 부목처럼 들 것에 묶여있다는 것을 알았다. 야 씨발 니들 뭐하는 거야? 직원은 나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 없이 수술실로 나를 이동시켰다. 아 씨발놈들아, 나를 왜 묶어? 내가 정신병자야? 어? 나의 괴성에 그제야 들 것을 밀던 직원 한 명이 내려다보며 답을 했다. 아, 이 사람 입에 걸레를 처물었나?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더러워? 이봐요, 수술하다 움직이면 당신 얼굴 찢어지는 수가 있어. 수술실로 들어가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담당 의사에게 나를 맡긴 건지 그들은 모두 수술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 이거 좀 풀어줘!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바동거렸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벨트의 장력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야, 이 씨발놈들아! 나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안개가 낀 것처럼 세상이 뿌옇게 변했다. 안개? 뭐야? 병원에 웬 안개야? 잠시 후 내가 잠잠해지자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와 내 옆에 서서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그 사람 배경에 비치는 조명등 때문에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실루엣으로 보아 여자 간호사임이 분명했다. 뭘 쳐다봐? 나는 아직도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다.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냐고! 내 말에 그 검은 실루엣은 아무 말 없이 주사기에 약을 채워 바늘을 통해 공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야, 이봐! 지금 뭐하는 거야? 어? 그녀는 아무런 응답도 없이 주사기 안에 공기를 다 밀어내었는지 조용히 머리를 숙여 나에게 다가왔다. 그 검은...
검은 실루엣의 얼굴이 나에게 충분히 가까워지자 나는 비로소 그 실루엣 속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만일 놀라서 죽는다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녀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시뻘건 피가 새하얀 얼굴에 수많은 세로선을 긋고 있었다. 귀 밑까지 찢어진 입속으로 하얀 치아가 드러나 보였고 그 하얀 치아 틈 사이로 흘러내린 핏물이 채워지고 있었다. 시발. 숨소리 같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근육세포들이 멈춰버렸다. 그리고 난 의식을 잃었다. 아, 놈아, 정신 차렸냐? 흐려진 초점이 윤곽을 잡아가자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임을 알아보았다. 개놈의 자식, 나이 처먹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아버지의 푸념에는 이제 이골이 났다. 변변한 직업도 없는 놈이 술 처먹고 쌈질이나 하고 다니니 이거 원.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순간 오른쪽 이마가 욱신거려 손을 가져다 대었다. 두툼한 반창고가 만져지는 것으로 보아 어제 다쳐서 꿰맨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싸움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미친놈! 그럼 어디에 전봇대라도 들이받았냐? 그만 좀 하세요. 그때 침대 커튼을 열어젖히고 누군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간호사였다. 나의 비명에 간호사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긴 한숨을 몰아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분 나가실 때 사인하시고 원무과에 치료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호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넨 후 뒤돌아 걸었다. 아버지, 나가기 전에 여기 만날 사람이 있어요. 뭐? 누구? 간호사요. 꼭 봐야 될 간호사가 있어요. 내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버지는 잠시 나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한 대답을 날리셨다. 이런 미친놈. 너 같은 양아치 새끼가 간호사를 어떻게 알아? 어디 또 하나 우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 그만 닥치고 나갈 준비나 해! 난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가 없다. 잘생긴 외모와 부잣집 아들이란 이유로 나에겐 여자들이 많이 따랐다. 많이 따른 만큼 내 생활은 난잡해져 갔다. 여자를 건드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임신 중절만도 몇 번은 되는 것 같았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몇 개월 실형을 살아본 적도 있고 조폭의 여자를 건드려 살해 위협을 받아본 적도 있다. 아직까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썼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금액만도 1억 5천이 넘었다. 그런 엄청난 빽이 되어준 아버지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쩌면 지금 철창 속 어두운 골방에 처박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앞에 경찰 복장을 한 두 사람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성태 씨? 네? 경찰의 물음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역시나 옆에 있던 아버지의 호통이 시작되었다. 이런 미친놈, 너 또 사고 쳤냐? 나이가 있어 보이는 한 명이 나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경찰서 교통계 최정수 경장입니다. 어제 새벽에 동 대로에서 차로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하셨더군요. 뭐라고요? 제가요? 전 차 몰지 않았는데요. 이럴 수가.
분명히 견인차가 내 차를 끌고 갔는데 혹시 그 견인차 운전자가 불어버린 건가? 아니면 어제 나이트에서 꼬셨던 그년이 불어버린 건가? 그럼 이마에 난 그 상처는 뭡니까? 이거요. 술 먹다가 옆 테이블 애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조사하면 다 나올 테니까 일단 서로 같이 갑시다. 아니, 내가 운전을 안 했다는데 무슨 증거로 가자는 겁니까? 내 말에 그 경장은 허탈한 웃음을 한번 짓더니 말을 이었다. 지금 장난하는 거요? 당신 차에 앞유리하고 에어백이 난 빗자국 당신 거 아니면 뭐요? 국과수에 넘겨볼까요? 에이씨, 씨발. 나는 머리를 털듯이 긁적이며 욕설을 내뱉었다. 옆에 서 있던 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나를 노려보더니 이내 한마디를 내뱉고 병실을 나섰다. 난 사인하고 간다. 경찰차에 실려서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나는 시무룩한 표정을 유지한 채 아무 말 없이 앉아있었다. 서른도 안 된 젊은 양반이 경력이 화려하대. 뒷좌석에 금속봉에 채워진 수갑이 어제 나를 묶었던 들것의 벨트보다 더 단단히 나를 잡고 있는 듯 보였다. 그때 나는 궁금한 게 하나 떠올랐다. 아저씨,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뭐요? 내가 사고 난 거 누가 물었어요? 누가 물다니? 아니, 견인된 차 어디서 찾았냐고요? 뭔 소리야? 당신 차 사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구먼. 에? 나는 순간 머릿속이 잘 정리되지가 않았다. 아니, 씨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문득 나는 머리 깊은 곳에 묻혀져 있는 작은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그래, 명함. 견인차 운전사가 주고 간 명함. 나는 이곳저곳 내 호주머니를 뒤졌다. 이윽고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서 명함 대신 작은 쪽지가 손에 걸렸다. 사일런트 엔젤 010-9453. 뭐야 이거? 쪽지에 적힌 엉뚱한 메시지는 그 내용만으로 나를 놀라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 적힌 글씨체는 내 것이었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쳐들고 푸념 섞인 말을 내뱉었다. 씨발 미치겠네. 이 말에 앞좌석의 두 경찰이 의아한 듯이 물었다. 뭐 친구? 왜 그래? 교통계 조사를 받는 내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경찰들이 내 말을 믿어줄 것인가만 생각했다. 하,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레커차가 네 차를 끌고 간 다음 넌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고 그리고 치료받고 아침에 일어났단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왜 차를 두고 도망쳤냐고 하더라. 이거야? 아씨, 진짜 미치겠네. 너 술 어지간히도 취했나 보다. 이대로 가다가 나는 가중처벌을 받을 게 뻔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았는데 이번엔 좀 세게 맞을 수도 있다. 엠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과 만빵의 정상 참작이 뭔지 알아? 초범이라는 거야. 대한민국 그 어느 판사도 초범에 대해서는 관대해. 그런데 너 같은 놈은 일말의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고. 나는 교통계 경찰을 응시한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다. 여전히 나는 그의 불친절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잠시 후 나는 억지로 평안한 표정을 지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 한 번만 봐줘요. 제가 누구 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운전했다는 증거도 없고요. 아이, 피 묻은 것도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 다친 거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 이번에 들어가면 인생 종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자 경찰은 몸을 뒤로 눕혀
의자에 기댄 채 팔짱을 끼며 답을 했다. 참, 내가 할 말이 없다. 눈을 뜨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 나는 순간 그와 겹쳐서 뒷배경에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저씨. 뭐? 아저씨, 머리 좀 치워봐요. 뭐 이 새끼야? 빨리 머리 좀 치워봐요! 내 눈동자의 초점이 자신의 등 뒤로 향해 있음을 안 그는 몸을 돌려 나와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맞추었다. 얼굴만 확대되어 덩그렇게 붙어있는 벽보. 사람을 찾습니다. 벽보 속의 여자. 어딘가 낯익은 얼굴. 긴 생머리에 짙은 눈썹.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작은 철제 의자와 함께 튕기듯 뒤로 나동그라졌다. 엄마 왜 그래? 바닥에 주저앉은 자세로 나는 손가락으로 벽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자 어제 봤어요. 뭐? 내 말 한마디에 나는 교통계에서 형사계로 넘어갔다. 형사계로 넘어가자 조금 전에 교통계 조사가 얼마나 친절한 대우였는지를 바로 알게 되었다. 강력계 형사들은 눈빛부터가 달랐다. 너, 이 여자 본 곳 어디야?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한 형사가 벽보에 붙어있던 작은 전단지를 내 앞에 밀어보이며 물었다. 무섭게 치켰던 눈과 까칠하게 도단한 수염이 그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어제 제가 사고 난 데서요. 내 목소리는 이미 주눅이 들어있었다. 지금 거기로 안내해. 말 한마디에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듯 싶었다. 20명의 의경들과 강력계 형사팀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형사들과 같이 차를 탄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너, 그 여자 어떻게 봤어? 앞좌석에 탄 중저음의 그 형사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나에게 물었다. 그게 확실히 그 여자 맞지? 예, 맞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뭐가? 그 왜 물에 빠져서 한참 뒤에 발견된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에 여기저기 살이 뜯겨져 있고요.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 나는 그 여자가 머리에 떠오르자 소름이 밀려왔다. 나의 머뭇거림에 형사가 말을 재촉했다. 계속 말해봐. 물에 젖은 원피스 차림으로 저한테 막 춥다면서 발을 질질 끌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라니요? 너무 무서워서 택시 타고 도망쳤죠. 내 말이 끝나자 그 형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때 운전을 하고 있던 다른 형사가 그에게 물었다. 마두 그 자식이 한 말과 똑같은데요? 마두? 생소한 이름에 나는 귀가 쫑긋해졌다. 너 귀신 볼 줄 알아? 에? 중저음의 그 형사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내게 던졌다. 사람 같지가 않았다면서? 그렇긴 한데. 그러고 보니 어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내 부족한 IQ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들이었다. 물에 부른 시체 같은 여자, 병원에서 봤던 등골이 얼어붙는 듯한 끔찍한 형상의 그 간호사.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리고 내 차가 왜 거기 그대로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그냥 가위에 눌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 그런데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고 현실적이었다. 그들이 다 죽은 여자라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고 앞좌석에 앉아있는 형사들은 뭔가 웬 나의 허무맹랑한 꿈같은 얘기에 뭔 개소리냐며 호통 한번 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귀신 볼 줄 아냐는 질문은 또 뭔가? 거대한 음모가 서려있는 무서운 사건에 떠밀려지는 듯한 이 기분은 또 뭔가? 당분간 술을 끊어야겠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과 의경들은 주변을 이잡듯 뒤졌다. 특히 도로와 인접한 개천의 풀숲은 경찰들의 주수색 대상이었다. 10여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여기입니다! 한 의경의 외침에 모두들 먹이를 발견한 승냥이 때처럼 풀숲 사이에 긴 선을 그으며 한 곳으로 몰려들었다. 가드레일에서 지켜보던 나도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풀숲으로 뛰어들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하천 정화조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을 발견한 의경이 시뻘겋게 녹슨 정화조의 뚜껑을 열어놓은 채 코를 움켜쥐고 있었다. 나를 포함한 거기 있는 모든 이가 본 것은 부패되어 썩어가는 한 여자의 시체였다. 더욱 나를 경악해 만든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썩어가는 이 시체가 어제 나에게 살아서 걸어왔던 그 여자라는 것이다. 갑자기 입에서 토사물이 쏟아졌다. 시각적인 자극은 견딜 수 있었지만 후각적인 자극이 내 위장을 파도치게 만들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거기 있는 의경 5명 정도가 고개를 돌리고 연신 구역질을 해댔다.